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73년 아니면은 74년도에 제가 그때 한 1학년인가 2학년쯤 됐는데 홍익대학교 그 운동장에서 선후배 친목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정찬선 선배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81년도에 뉴욕 와서 다시 만났죠. 제가 그린포인트에 있는 스튜디오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그린포인트 그로 이주하시게 된 거예요. 83년도일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그린포인트에 그린포인트 에비뉴랑 프랭클린 스트리트 그 마주 코너에 있는 그 코너 스튜디오에 정창수 선배가 이제 그 화실을 갖고 계셨죠. 네. 저와 정찬성 화백하고의 관계는 아주 오래되고 깊습니다. 우리가 1969년 그때 만나가지고 서울에서 그 여러 가지 억압된 상황이었고 젊은이들이 뭐 정치적인 이슈는 물론 안 되고 그 예술적인 행위도 자유롭지 않을 때 저는 음악을 열심히 했고 정찬성 화백은 미술 행위 또 행위 미술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동고동락했고 또 저는 결혼하고 뉴욕에 이제 약 70년대 중반 말에 왔구만요. 말에 오니까 뉴욕서 또 뭐 20년 정도나 되나요? 그렇게 또 친구로 지냈죠. 제가 이제 그 뉴욕 플러싱에서 버드나무집이라는 식당을 하는 중에 뉴욕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삼총사라고 하는 정찬승, 한대수, 변종건 이 세 사람이 가끔씩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 분들하고 이제 만남이 시작이 됐죠. 예. 저는 대학 들어가서 물론 동기 동창이니까 그때 그 인상은 굉장히 키가 크고 정말 젠틀한 가장 젠틀한 멋있는 남학생이 있구나. 그 이외에 그 학생들 눈에 띄는 학생이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한현섭 씨도 눈에 띄었어요. 왜냐? 그때 당시 그 국전에 특선을 했거든요. 찬승이를 만난 것이 뭐 대학교 1학년 때지만은 우리가 그 시대에는 김한기 선생님이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떤 위치에 계셨고 또 많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미술 선생이 그림을 그리려면은 홍대를 가라. 홍대에 가야 될 이유는 김한기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홍대를 가라. 그런데 이제 입학하고 보니까 이 친구가 뭐 찬승이가 김양기 선생과 비슷한 데가 많아요. 키도 크고 검정 안경을 끼고 그 다음에 만나면 김한기 선생님하고 자기 고등학교 은사인 김경 선생과 가깝다. 막 그것이 동기가 돼서 나는 이제 조금 다른 학교 출신이지만은 우리 내가 저기 중학교 때 나한테 그 가르쳤던 인규 선생님께서도 꼭 작가 정신을 굉장히 강조해요. 작가는 이래야 된다. 근데 김경 선생님이나 임규삼 선생님 거의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서 작가의 어떤 길을 안내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그 동기가 돼서 찬승이는 평생을 내가 서울에 있는 동안만은 평생을 막 그런 서로 얘기를 했고 그것이 오늘의 어떤 찬생아 있었고 한영섭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Yes, I do. I was producing, helping to produce. A bunch of us were producing a fashion show, which, is, so far as I know, is the only fashion show that ever happened in that time. In that, it was a lot of fun. It was a fashion show. It was a little bit of a goofy fashion show. When it was over, everyone was just kind of hanging out and. All of a sudden, this 50-year-old Korean dude in a leather jacket jumps up on the runway. His jeans and a leather jacket, and he just walks down the runway like this. It was very funny the way he did it.
good performance art. It was the first time I ever met him. He was constantly, he was giving people work all the time, passing out sculptures and prints and everything. Very, very generous guy. Very interesting, quite an interesting salon that he had there, because it wasn't just artists, it was also local people. Yeah, people from the neighborhood. And that was how I got to know Chan Chang. Very interesting fellow. Quite, his salon was, it was a jungle. His studio, it was a jungle. It was just absolutely full of everything in the world.정찬 선생님이 그 말을 애용을 하셨어요. 야, 너 그렇게 막 이쁘고, 멋있고, 막 그런 그 가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나는 퇴폐가 좋다. 데카당한 게 좋다. 그게 더 솔직하다는 그 얘기예요. 예, 그런 태도를 갖고 계셨어요. 작품성이 그 처음부터 굉장히 그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답지 않게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려 있었어요. 뭐 간단히 말해서 그 당시에 유일한 아방가드 아티스트였어요.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워버리는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뭐 마셜 두샹 이런 분위기. 또 나중에 나가서 오히려 앤디 워홀과 동기생으로서도 같이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개방된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이제 좋은 점. 작품으로서도 그 가장 아쉬운 게 뒤에 후원자가 없었다는 것. 그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미친 생각들이지만 그 개팍한 미친 생각인데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뒤에 후원자가 있다면은 아마 한국에서 뭐 앤디 워홀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싱글스 그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그저 즐겁고 흥겹고 할 이야기가 많고 오픈 마인드 가졌고 그 찬스이가 그 어렸을 때 어렸다는 것보다도 해프닝 할 시기 1960년 중반기에 그때 하나의 기록은 우리 한국 미술사의 아주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화가나 비평가나 언론에 종사하던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찬승의 기록은 그것이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한국 미술사에 남지 않을까. 아마 그것이 가장 찬승에 대한 새로운 평가, 새로운 하나의 작업에 대한 우리 한국 미술사에 남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찬승이 하면은 그냥 제일 먼저 이제 해프닝을 최초로 한 사람. 행위 미술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언제나 아방가르드한 것에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는 추상과 부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서로 알력이 심했었거든요, 우리 시대에. 근데 아주 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부상하는 애는 촌스러운 애고 추상을 해야지 현대미술을 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아주 역설적으로 주장을 하고 어디에서나 큰 목소리를 떠들고 이제 그랬었어요, 대학 시절에는. 그러니 대학 졸업하고는 그 시대에 가장 아방가르드한 것을 자기 시기에 어떤 그 아방가르드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용감하게. 저는 그렇게 전위 예술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e was a funny, amiable guy. He was a generous, smiling, very chill dude. Very nice guy. Everybody liked Chan Chang. And these were tense times too. There was a lot of acrimony and tension because
the arrival of artists in that neighborhood was causing rents to go up, and it was big things were changing, and there were also environmental problems. Chan was a brought a lot of sort of peace and stability, and he was a funny guy. He was a great guy.오전이었는데 한 10시 그래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인사동을 갔는데 귀천이라는 천상병 시인이 그 하던 그 찻집이 있어요. 그 찻집을 들어갔는데 옆에 어떤 그 소설가인지 뭔지 이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정말 고민스럽게 앉아서 이러는데 잔뜩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컴플레인을 막 하는 거야. 이제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이 형님이 가만히 있을 형님이 아니거든. 그런 일이 옆에 있으니까 이 형님이 아니 저기 있잖아요. 저기 가서 좀 그 붓하고 먹하고 저 문방구 가서 좀 사오라고. 사가지고 내가 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지 같은 데다가 남자 성기하고 여자 거를 하나씩 그렸는데 그 인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밑에다가 그냥 빡 찍어서 이걸 주면서 이거 앞으로 돈이 될 테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라고. 그걸 못 봐주는 거야. 이 형님은 너무 안타깝잖아. 그 작가인데 말이야 돈이 없다고 그런 기억도 뭐 그런 추억이 있고. 가장 저 정찬서 씨가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행위가 세시봉이란 장소에서 제가 그게 그때 이제 우리 동료들 누구였는가 하면은 뭐 송창식이 윤영주 조영남이 저 이래가지고 이제 세시봉에 이제 젊은이들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특히 여자 여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냥 미안하지만 그 60년도 말에 70년도 초에 여학생들이 갈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남자들이 또 꾸중도 하고 손가락질 하니까 세시봉에 와서 담배까지도 피우고 커피도 마시고 또 남자친구도 사귀고 이러니까 그때 우리가 음악을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날 특별히 정찬성 씨가 무슨 해프닝을 한대요. 그 해프닝이 뭔가 하면은 60년대 히피 문화 때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빨가벗고 이제 바디 페인팅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새로운 게 여자가 옷을 벗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아주 쇼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도 한국에서 그 고정관념을 깨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같은 미술생도인 정강자 씨를 모델로 데려와서 옷을 벗고 풍선을 이렇게 달고 그 사람들 보고 와서 핀으로 풍선 하나씩 붙어뜨리라고 말이지. 정찬서 씨가 한 여러 가지 그 미술 행위가 물론 아름다운 미술을 선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그 고정관념 그리고 너무나도 그 외국 문화를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개방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술집에서 만나고 또 술 마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수야 나 말이야 파리에서 술집이란 술집은 다 다녔어. 다 한 잔씩 마셔서 뉴욕도 그럴 거야. 아 자기는 뉴욕에 있는 술집이란 술집은 전부 다 한 잔씩 할 거래. 그 정도로 술과 또 여러 가지를 좋아했어요. 홍제동 제1호 화실을 만들었을 때 찬승이하고 나하고 둘이 썼어요. 매일 아침에 해장국 먹고 그리고 밤새 토론하고 그 토론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바로 그 앞에 유준상 교수가 있었어요. 비평가인데 그분하고 셋이서 또는 그 3 화실에 있는 친구들하고 네다섯에서 맨날 이제 거기서 이제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 현대 미술 과연 뭐냐?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하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찬 선생님과는 가장 좋은 기억이고, 우리 오늘의 어떤 내 나를 만들었고 찬 선생님이 어떤 위치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And then the other event was going to his studio to have political discussions with people, and also just to hang out, and those were very, very interesting and fun events at his studio. 찬승이하고는 이제 약 2주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났고, 그때는 아마 내가 알기에는 그 집에 갔었는데 굉장히 그 뭐 굉장히 그 뭐랄까 상태가 안 좋구나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동생 이름이 찬우한테 전화를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보고 형님 찬승이 형 만나지 마세요. 만나면 또 술 타령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 죽습니다 하니까, 아 그러면 이거 뭐 얼마 안 가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나중에 지금 얘기한 그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내가 영종을 들고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해서 홍제동에 있는 그 야산의 조그만 암자에 거기서 제를 지내고 이제 그 뿌려진 것이 이제 개화는 이제 마지막 그 이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94년도 이제 7월 3일 날 돌아가셨는데, 1월 달에 이제 형님이 1월 말경쯤에 서울 가셨는데, 제가 가시기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감명에서 설렁탕하고, 뭐 형님이 또 설렁탕 좋아하시니까 설렁탕하고 잔뜩 들고 거기를 가가지고 일주일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하고는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뉴욕의 정찬승이라는 작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윌리엄스버그의 황제라고 그 아트 뭐 매거진에도 그렇게 표현도 했었고, 한국 작가들이 맨하탄에서 전시회를 하면 꼭 이 형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코리안 아티스트들, 뉴욕에 있는 아티스트들한테는 상당히 아주 큰 정말 그 힘이 되는 그런 큰 작가였고, 또 워낙 천재 같은 작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를 대했을 때 사실 52살에 요절을 했다, 그리고 더 사실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잡수지 못하고 혼자 사신 세월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참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여튼 항상 지금도 그렇고요. 네. 네. 참 그 소식 듣고 저는 정말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 정찬수 씨 돌아가시던 이야기 듣고, 아, 이 아티스트는 지금 이때 뭔가 세상에게 자기 작품을 알린 그 시간인데, 그 아티스트 40대, 50대, 60대, 70대, 아 이때가 정말 꽃다운 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고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It was very disturbing. It was very disturbing because, and I remember distinctly how I was rather upset to hear that, because he was only what, 52? Yeah, yeah. And so it was disturbing. I remember that when he passed away. It was a great loss. He just worked with everything all the time.
with performance, with anything he could find. The place was, his place was like a jungle. It was, you interacted with Chan and you also interacted with his environment at the same time.따지면은 아방가드에서 뭐 다다 이런 분위기로 갈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작품을 그렇게 이슬에 두고 이슬에 걸고 그림 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정형 좀 어떻게 정상적인 좀 그림을 아 나 그런 그림 같은 거 안 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가면은 뭐 달랑달랑 줄로 뭐 다른 거를 설치하고 근데 주로 보면 전부 다 그냥 자기 그 그린 포인트가 그 당시 빈민굴이니까 그 빈민굴에서 주워온 그 물건들을 그냥 붙이고 달고 근데 제가 가장 좀 그 속에서 아주 어떤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 정크를 막 혼합하고 글루로 붙이고 플라이어로 막 뭐 이렇게 밴딩을 하고 색깔도 칠하고 그러한 걸 보면 대단히 앞서간 사람이고 제가 제일 사랑한 그 작품은 어느 날 가니까 정혜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작품 안 하고 그래서 그래요 무슨 작품에서 저 벽에 걸려 있지 않아 근데 벽에 뭐가 걸려 있는가 하면은 후라이팬이 딱 걸려 있더라고 그런데 중간에 라면이 딱 달라붙어서 그래서. 이거 뭐야? 그거 내 작품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신 후라이팬에다가 라면 끓이다가 달라 물이 말라가지고 달라붙더니까 그래 그게 보기 좋더라고 그게 작품이야. 그 후라이팬 라면 달라붙은 게 아주 최고였어요. 그 정 선배님 뭐 윌리엄스버그 화실에 가보면 각종 쓰레기들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걸어다닐 정도 없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잔뜩 모아두셨는데. 그런 거를 가만히 갖고 계시다가 연결시키고 뭐 조이고 또 로프로 감고 그래서 작품을 만드신 것 같아요. 어떤 답답한 사회관념이나 어떤 그런 화단이나 정치견에 대한 일종의 조롱이나 저항의 방법으로 정카드를 하시지 않았나. 이제 일종의 여기 미국으로 치면 그래피티 아트 같은 거 낙서 예술 같이. 뭐 멀쩡한 건물에다가 막 스프레이를 뿌려서 막 그냥 하잖아요. 결국은 그게 반항이나 저항이거든. 저는 그렇게 같이 봐요. 네. I started to archive his work. I was sourcing it mostly from Jai Wee. Reading about what he did in Korea, he was arrested 75 times or something like that. He did a lot of performance art in Korea. So he struck me right away as a Fluxus style artist from the 60s and really, really influenced from the mid 60s to the early 70s, Fluxus style, you know, with references to Joseph Beuys, to Nam June Paik, George Matsiunas, and the whole Yoko Ono, that the whole ambit of post-Dada environmental artists. He certainly fit into the immersionist context. Chan came to Brooklyn with his immersionism, his aesthetic, already intact, already done. And he was a couple of decades older than everybody around him. Immersionism it took shape. It was a movement, it took shape, it formulated itself as movements do, out of complicated bits and pieces from everywhere. Chan Cheng came into that with an aesthetic already largely complete, largely organized. He had already been through a lot of that stuff.
a lot of what these younger artists were going through at the time. So his warehouse was a kind of, certainly I would call it immersionist, and he was very influential. Chan Chung comes to Williamsburg with a lot of stuff already figured out, and then becomes influential. Well, 정찬서 씨가 이렇게 그 훌륭한 전시에 자기가 목격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쉽고요. 그리고 자기 훌륭한 옛날 작품들 뭡니까? 대학교 때 그 작품들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있었으면 말하자면 레트로스펙티브 같은 거 하면은 아 진짜 뉴욕 타임스가 와도 아 이거 대단하다 할 정도인데 그 여러 작품이 모자란 게 참 섭섭하고 정찬서 씨가 안 계신다는 것도 섭섭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때를 생각하니까 야 세월이 흘렀고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생은 신기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찬승이라는 그 형님이자 작가는 사실은 뉴욕의 우리 코리안 말하자면 아메리칸 또는 뭐 유학생들 또는 아티스트들 꼭 미술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예술계로 봤을 때 정말 큰 별이고 백남준 씨가 계시다면 이 양반은 언더 쪽으로 이제 우리가 큰 별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분이 너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우리 그 당시만 해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뭐 서울대니 뭐 홍대니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그냥 한 식구였다고요. 한 정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그 후에 그런 모임들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임되는 게 딴 게 아니고 작가가 자기 이제 뭐 갤러리에서 오픈하고 그럴 때 주로 이제 만나고 이제 그랬던 건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뿔뿔이 이제 헤어지다시피 해서 참 뉴욕의 우리 코리안들 그 예술계 쪽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았는가. 그만큼 욕심 없고 그만한 정말 진정한 그 예술가를 만날 수도 없고 그랬던 정말 그 저희한테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어서 우리 지금 동포사회의 많은 작가들이 그래도 그 당시에 정찬승 작가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후에 더 많이 그렇게 또 우리 물론 백남준 씨도 계셨지만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게 뉴욕의 어떤 아트계의 하나의 우리 지난 세월에 나타난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살아있다면은 지금 살아있다면 내가 뭐라는 내가 좀 욕을 하고 싶은데 야 이 자식아 너 지금까지 지금 뉴욕에서 뭐 살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저는 관계 무량하고 이게 무슨 정말 정찬승하고 인연이 깊거든요 저희가 또 아빠는 참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또 정찬승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작품도 내고 또 정찬승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게 너무나 그 정찬승이가 우리를 부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관계 무량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승이를 그 대학 입학하면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수독사를 갔었는데 참 그 선량하더라고요. 참 착하고. 근데 어떤 그 사회적인 하나의 어떤 현상 때문에 걔가 조금씩 어떤 반항 의식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달리 표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결국은 뉴욕까지 오게 된 동기죠. 지금 생각할 때 참 안 됐다. 그렇게 착하고 속상하지. 희생하고 봉사하고 근데 이 친구가 남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도 틀린 거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진짜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긴이었지, 긴. We're tired of all of that. We're going to reboot the whole thing. And it's just going to, what we're going to do is create the freakiest environment we can and hang out and not talk really. We're just going to create this dystopian, a mad environment, but only relate through this environment. You relate a completely different way. And Chan Chung completely got that. Totally understood that implicitly, just in his being, the way he was. And it, you could tell that he knew where we were going and had been there in order, had already arrived. Very much so, very much so. And that's why everybody, all the immersionists, all the people who were doing installation, environmental art, and aesthetics, liked him a lot. He was.